걸었어야 되는데. 어, 아, 까비. 어?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렁커 팜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내안권에 제빵어 무리들이 좀 들어와서 그거를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. 저기, 여기 위치는 제주도 위미양이고, 오늘 일단은 뭐, 메탈게임이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. 유리하긴 하지만, 이제, 자, 요거 해서 플러그를 활용해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플러그 하다가 안 되면은 메탈 또는 포퍼 같은 걸 활용해서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메인은 이제 탑이기 때문에 이 탑에다가 집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첫 캐에 딱 물어줘야 되는데, 이거 딱 잡아줘이? 자, 어제도 반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, 아니면 메탈로 전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있을까? 오! 오! 와! 아, 바로 쳐온다.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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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유선이? 어. 아. 치는 건 맞지. 찍현? 어. 오, 베이트 핀다. 체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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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안 무냐? 어. 체이스, 체이스. 오, 베이트 핀다. 체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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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안 무냐?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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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자, 체이스 들어옵니다. 자, 앞에 베이트 핀에 저쪽으로 해가지고. 물 것 같아, 물 것 같아, 이거 물 것 같아. 자, 이쯤인디? 와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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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지. 체이스! 오! 체이스! 오! 아, 바이트가 안 된다. 자, 지금 저 제빵어 체이스인데, 요 앞에 베이트가 꽤 많이 펴있습니다. 저 근처로 해서 제빵어 오고 좀 있으니까. 액션은 자, 워킹 도둑인데 살짝 빠른 템포로 가보겠습니다. 멀렸지. 자, 지금 사용하는 펜슬은 팜스 PP 펜슬이고, 플로팅 타입 펜슬이고, 물 위에서 좌우좌우 액션이 굉장히 좋은 펜슬입니다. 아, 아까 반응에 그거를 딱 걸었어야 되는데 바로 메탈로. 오, 체이스. 오, 아, 오, 오, 오케이, 히트. 오, 체이스. 오, 와,
오. 오. 오케이, 있어. 바로. 오, 체이스. 오, 아. 오. 오. 오케이, 있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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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바이트 들어옵니다. 오, 볼락되니까. 아, 정말 좋습니다. 야, 터지면 뭐라. 오. 좋습니다. 자, 쫓아옵니다. 뒤 사이즈는 작은데. 오. 야, 큰 애들도 있다이. 저 크다. 저 뒤에 있네. 야. 야야. 오케이. 야, 일로만 가. 야, 터지겠다. 야, 큰일 났다. 야, 야. 들어가? 어. 아, 낚시 올걸? 오케이. 자, 랜딩하겠습니다. 야, 낚시 걸리신디? 받아. 아, 어? 저 터질 거다, 아마. 애기. 어? 아, 터졌다. 아. 엄마, 2주는 뭐? 저기 가네. 2주를. 내버려. 그냥 그, 아마 요, 바람 안 불어보나. 아. 저 베인트 폈다, 저기. 어디? 풀어줘, 펴줘. 어, 저기 이제 폈네. 보이지? 아. 혹시 조금 조르두통 있는 데가, 아이. 이상한 것 같다, 아이. 쫓아오면 될 텐데. 너 쿨어가 어디? 아이고. 꽤 폈잖아, 많이 폈더니. 아. 자, 아, 뭐야? 오! 아, 뭐야? 컸는데? 찍었지? 어, 야, 뭐야? 대로. 야, 역시. 자, 베이트에서 나옵니다, 베이트. 사이즈가 조금 크게 보이는데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냥 날던데? 어제 실수가 없도록. 아, 힘쓸 겁니다, 이제. 어우, 좋다. 됐어. 됐단 말이야, 이거. 아, 이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했는데. 대빵입니다. 아, 펜슬 찍혔지? 아. 기가 막힌다. 베이트를 찾아야 됩니다. 원래는 아까 우리가 했던 위치에서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베이트가 아예 안 보이니까 여기가 항과 항 사이에 조류소통이 좀 있는 곳입니다. 일로 이동을 했는데 베이트 물에 지금 던져서 몇 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빵어가 이렇게. 어, 이 사이즈가 막 작지도 않아요. 우리 나오는 거 치고 막 작지도 않은 사이즈인데 팜스 플로팅 타입 펜슬에 이렇게 사이즈 좋아. 아, 사이즈 좋으냐 이거. 좋은 이쁜 제빵어 한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. 자, 좋습니다. 자, 요 펜슬이 수면에서 라이트 게임하기에 상당히 좋은 펜슬입니다. 펜슬 플로팅 타입입니다. 위에는 야광띠 좋습니다. 자, 방상하겠습니다.
야, 아까 제대로 나해. 응. 맞지? 어. 야, 한 번에. 체이서시. 자, 오늘 이렇게 플러그를 활용을 해서 마지막 메탈까지 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어제 영상 하나랑 오늘 영상 하나 해가지고 타버터 게임으로 내항에서 제빵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한 낚시가 있기 때문에 쇼어지깅도 이제 큰 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한 채배를 이용해서 내항권에서 자기 있는 필드 근처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더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0.25 합사 같은 이렇게 얇은 합사를 사용하면서 찐득하게 낚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다음번에 조금 물때 좋아질 때 한 번 더 다시 해보고 이제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지깅 등 다양한 영상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